안녕, 나는 올해 10살 초등학교 3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싹 도노. 오늘은 특집 대한민국 일진의 역사편인데, 군침이 어제 수업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학교 일진들이 모여 내 제일 친한 친구 삥을 듣고 있길래, 야 이 존만한 새끼들아, 제 가방에는 돈 없고 신발 밑창에 보시면 3만원 있어요 라고 말해서 친구한테 절규당했거든.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학폭의 역사와 어느 시대의 일진들이 가장 일진이었는지, 학창시절 공식지정일지, 단송동 깻잎 머리 예림연이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 먼저 학교폭력의 탄생은 교육과정이 생긴 50년대 이후 바로 시작되지만 전혀 사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전해지는데, 이유는 학생이 행하는 학교폭력과 성인이 행하는 일반폭력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폭력 자체가 그저 일상이었던 야만의 시대였기 때문이었어. 그래서 그 당시 사건들을 몇 개만 소개해주자면, 1957년 경기고 학생들이 사소한 언행으로 싸움을 벌이다 부부인 머리를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함, 1958년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 배구팀이 상대팀 투숙하고 있는 여관을 습격 교사도 패버린, 1959년 덕수궁 앞을 지나가는 조목을 동급생이 여자 3명이랑 있는 게 질투가 나 웬 여자가 셋씩이나 둘을 내놓고 가거라 외치고 남자의 허벅지를 찌르고 도망가다 건거든 등 거의 원시적 싸움하듯 쑤시고 댕겼는데, 거기다 학교폭력을 구분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처럼 어른과 구별할 수 없는 얼굴 때문이었다고 폐기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는데, 엥? 이 야붕이는 여기 왜 있노? 그렇게 전교생이 쌍팔행님이던 생존의 시대가 지나고 본격적으로 학교폭력이 사회 이슈가 된 건 1980년대부터라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일진의 1세대 조상격인 그 이름도 유명한 폭력서클이야. 역시 1세대 아이돌답게 오늘날에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범죄는 여기서 다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 먼저 경제가 발전하면서 학생들이 용돈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하자 공급생의 돈을 갈취하는 소위 삥뜯기가 활성화되었어. 특히 10원에 한 대라는 말이 유행했을 정도로 전국의 골목길은 무서운 선배들의 도벽눈 자랑대회장이 되며, 지금도 그 스킬들이 유산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삥 다 뜯은 애를 정찰병으로 재활용하여 망을 보게 하는 애쉬의 매날리기 스킬과 하필 학원비 챙겨온 날만 골라서 돈을 뜯는 연말 보너스 파이크, 그리고 분명히 확인하고 골목길에 들어갔는데 더 어두운 곳에서 매복 후 갑자기 튀어나오는 부시맨 냉가점프는 그 당시 학생들을 공포의도가니로 만들기 충분했는데, 더 무서웠던 건 얘들이 맨정신이 아니 혼드나 부탄가스를 흡수한 상태인 약간 맛이 간 상태였다는 거야. 지금이야 갈 때까지 간 약쟁이들도 안 하는 게 본드지만, 당시에는 불면 공룡도 볼 수 있고 반운장과 옥황상제도 볼 수 있어 인기 만점이었는데, 그래서 수업 마치고 뒷산에 간다면 대부분 본드하러 가는 거였으나, 당시에는 관련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10년 안에 절반은 진짜 옥황상제 보러 갔어. 지금 이곳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소원들을 들이마시면서 괴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눈치를 채지 못할 만큼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며, 한 명은 아직도 열심히 비닐봉지 속의 본드를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중3인데요. 중3? 언제부터 이런 일을 했습니까? 별로 안 해요. 네? 별로 안 해요. 오늘이 몇 번째예요?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집이 어디예요? 점점 의식이 흐려져가고 있습니다. 구호단 한번 해봐요. 8인 8, 8, 2, 18, 8, 2, 8, 3, 28, 8, 7, 38, 8, 10. 그렇게 대충 80년대는 멸망하고, 90년대 지금의 40, 50대들이 일진이 되면서 문화도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일본 불량물건만 화와 홍콩영화의 유행으로 일진은 간지가 나야 한다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시대를 뛰어넘는 양아치의 상징 폭주족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어. 대림 VF의 효성 엑시보와 함께라면 나는야 마중적포, 인중여포, 적토마에 올라탄 여포 그 자체였는데, 여자 앞에서 정갈기계 찍나이프로 딱 서주고 거기다가 전설의 승천쇼바, 청룡쇼바를 달아주면 뒤에 앉은 기집애들 브레이크 잡다가 앞으로 휙 날아가서 대갈통이 아스팔트에 패디글이 당해서 얼굴 싹 갈아주는 게 간지 그 자체였는데, 이분들도 지금은 볼 수 없는 건 승천쇼바 타고 진짜 하늘로 승천했기 때문이래. 와, 와, 형 존나 멋있어요.
이제 90년대 후반이 되면서 학교폭력은 더 이상 남학생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는데 586들이 오냐오냐 키운 빠순이 세대들이 대가리가 커지면서 남학생들보다 더한 악랄한 짓을 일삼고 다녔어. 특히 당하는 여학생들의 경우에 정신적으로 수치심이 크기 때문에 남학생들보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진짜 사회 문제가 되었는데, 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2000년대 벌어진 성산미경장 사건으로 잘 알려진 미령 집단 사건과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 글로리의 모티브로 알려진 청주여중 무대기 사건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이 시점이 학교폭력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지만 도리어 가해자들의 솜방망이 처벌과 속 터지는 후속 조치들 때문에 오히려 애새끼들이 법무서운 줄 모르는 계기가 되어버렸는데, 살펴보니 그 당시 후속 조치를 담당했던 건 여성가족부였고, 통계를 보면 정확하게 이 사건이 벌어진 2004년을 기점으로 청소년 범죄는 폭등했는데, 이 당시 대통령이 누군가 하니 역시나 노무현이었어. 또 당신입니까? 좋든. 2010년대부터는 드디어 체벌이 금지. 이제는 어른이라는 권위도 종말되며 일진들의 트렌드도 동급생보다 잘나가는 걸 넘어서 어른 흉내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는데, 때문에 등골 브레이커라 불리는 노스페이스 패딩을 시작으로 동대문 시장 일수꾼의 영혼이 빙이 된 구찌클럿 집백, 이제는 명품이 아닌 그저 조세오르길 뿐인 톰브라운까지 힘보단 돈을 과시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었는데, 때문에 예전같이 폭력 자체를 행하는 경우는 크게 줄었지. 금품갈취나 금융범죄 등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유명한 호통판사 천종호 판사님 재판 영상에 잡혀온 애들도 금품갈취로 잡혀온 도둑년 놈들이 대부분이야. 112회 1400만 원 가까이 갈취하고 이렇게 공부잘하는 아이가 불쌍한 애들 보면 뺏어? 그 3학년 언니가 돈 달라고 그래. 우리 네 돈 주고 대지 왜 남의 돈을 뺏어주나? 일진인데 보니까 인진하고 이런 소방하면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학교 내에서 집단으로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힘을 과시하면 그게 바로 일진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절대 그런 쪽으로 빠지는 애가 아니거든요. 빠진 애가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논다니까요. 일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자기들끼리 무리 지은 게 일진 아닙니까? 이 아이들은 못 받아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일진이에요. 그걸 모르고 계신데 아이 교육 어떻게 시킬까요? 최근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원리원칙대로 벌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자 일진들도 물리적인 폭력보다 언어폭력이나 빵심부름 등으로 괴롭히며 친구끼리 장난친다는 오묘한 물타기를 하는데, 특히 여학생들은 뒷담이나 이간질 하여 한 명을 매장시키는 얼굴은 매주 같은 것들이 하는 짓을 장희빈 여인천하 찍고 있는 이유가 있어. 예전에는 학폭은 하는 놈이 하고 안 하는 놈은 그냥 방관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대다수였지만, 요즘은 학생 수도 줄어들며 그 세계 자체가 좁아져 학폭이 그냥 학생들의 세계를 지배하는 절대가치가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학폭 가해자거나 피해자거나 둘만 존재하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온 세상이 학폭이다 뭐다 여기저기 터지는 건데, 이 개념을 모르고 어른들은 학교폭력 멈춰 이지랄하고 있으니 학폭이 사라질 리가 있겠니? 이처럼 오늘은 일진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는데, 예림이 언니도 학교 다닐 때 일진들 있었지만 어차피 남자들은 딸배하고 여자들은 룸사롱고도 뛰는 게 그들의 종착역이야. 드라마에선 일진이 더 잘 먹고 잘 산다고 하지만 실제는 인생 존나 고통스럽게 사는 새끼들이 대부분이니 우리 친구들은 학폭하지도 말고 당하지도 말자고. 실제로도 예림이 언니 동네의 일진 성범죄자 돼서 알림이 떴더라. 50대 아줌마를 겁탈하려고 했다나 뭐라 더러우니까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